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죠. 외인들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막판에 외인들이 이렇게 참 끌어올렸죠. 예, 지금 보면 매매 종합에서 참 외국인들이 매도로 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죠. 자,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그죠? 하루 종일 떨어뜨리다가 코스닥도 떨어뜨리다가 종가에 다 들어올려서 매수를 전환해서 실제로 오늘도 외국인이 매수한 결과를 가지고 지수를 다 떨어뜨려서 종목들을 흔들어 놓고요. 별로 올라가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종가에 들어올렸습니다. 지수는 이미 떨어졌고요. 그러면 매매 종합을 보면 기관이 3천만 주, 은행이 4,300만 주를 팔았네요. 그러면 은행들은 지금 저 PBR로다가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주주환원 정책인데 오히려 주식을 팔았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건 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기관 뭐 계속해서 지금 팔고 있고요. 그죠? 지금 뭐 며칠째입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의 뭐 2주 가까이 팔고 있고요. 개인들은 지금 예, 팔았다 샀다. 지금 11조가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전부 유럽, 일본, 미국으로 갔다는데요. 거기에 외인들은 지금 1분기에 16조를 사들이고요. 오늘도 역시 또 외인들은 매수가 담했습니다. 종가에 다 들어서 외인들이 또 3천억을 또 샀네요. 이렇게 사는데도 개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은 안 된다고 외국 주식 사면서 돈못 벌고 갔다가 그저 테슬라나 사서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아쉬워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이번에 핵심은 선거의 총선 이후에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관심이 초미상가 본데요. 2000년 이후를 보면, 그죠? 2000년 이후를 보면, 2000년대에서 2004년인가요? 2004년 총선이 좀 떨어졌죠? 그다음에 2008년인가요? 2008년, 예, 네,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2012년인가요? 12년 떨어졌고, 4월 이후 떨어졌고. 여기는 2008년 올라갔네. 여기 좀 잘못됐네요. 그다음에 2012년, 2016년 약간 올라갔나요? 그다음에 2020년 예, 올라갔고요. 2024년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지워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2024년에 어떻게 될지 미리 알수 있는 방법부터. 총선 중에는 7차례 중에서 5차례가 상승했고요. 총선 전에는 2000년 16대와 2012년 19대가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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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하고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인가요? 12년. 하락이, 2000년 16대와 2012년 19대는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총선 후, 총선이 끝난 이후에 2008년 18대와 2020년 때, 21대에는 2018년 이건 리몬 사태죠. 리몬 사태 이후에 올라갔고요. 이건 참 어렵죠. 그 다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올라갔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올해는 2024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뭐저 PBR 종목들의 밸류업 효과로 시장이 총선 전에는 좀 올랐다가 걔네들 종목들이 전부
지금 조정을 받았죠. 하나 마이크로 아니 하나 금융지주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고요. 또 삼성화재 예 네, 가다 조정 받았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 역시 조정을 받았죠. 자, 저 PBR 밸류업 효과 때문에 지금 좀 오르다가 총선 전에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총선 후에 과연 이제 여야의 두 가지 여당이 다수당이 될 거냐 야당이 다수당이 될 거냐에 따라서 아마 영향을 받지 않을까. 따라서 만약에 이게 야당이 될지 여당이 될지 공약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냐 또 선거 공약을 거기에 따라서 지수가 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죠? 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금투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총선 이후에 6월달 말에 공매도 문제였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야가 어떤 각별을 갖느냐 그거에 따라서 아마 공매주 정책 방향에 따라서 그죠 다수당에 대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지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 지수가 하락한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들고 가서 더 수익을 크게 낼 것이냐가 중요하고 주도주를 잡고 가는 것이 어떠한 시장이 하락장이 오더라도 주도주는 시장과 관계없이도 예, 실적과 펀더멘털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가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안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도록 노력하시면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자,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가 총선 이후 어떻게 재개될 것인지 그래서 이 당 공약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거를 뭐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되지 지금 뭐 미리 걱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는 뭐 안 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내가 담고 포트폴리오를 짜고서 길게 가는 전략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 여기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일은 선거 날이기 때문에 쉬고요. 목요일 날 오전에 무료 방송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은 뭐죠? 실적과 펀더멘털을 개선되는 기업에 집중하라 이런 제목으로 목요일 오전에 또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도 참조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지금도 가고 있는 주도주인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사는 거에 집중하셔서 가면 삼성전자가 2분기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믿으시고 주도주를 담고 가시면 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